봄동은 이제 쌈을 싸 먹기도 하고 봄동 이렇게 김치. 네, 맞습니다. 예, 겉절이. 네, 겉절이. 이렇게 뭐 정말 맛있죠. 요건 이제 찜인데. 아, 찜. 찜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샤브샤브를 좋아해서 아, 요걸 어떻게 하면 비슷한 음식을 좀 대체해서 해 줄까 하다가 요거를 생각해 낸 거거든요. 먹을 수는 없는 거지만 봄동 사이사이에 5만 원짜리를 껴가지고 주면은 오! 그렇죠. 아, 그것도 괜찮은데요? 10월처럼. 그렇죠? 난리 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꽃을 만드는 거예요. 네, 감아가지고 네, 뚱뚱 말아. 장미꽃처럼 센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네. 아, 이뻐 이뻐 이뻐. 아, 색감이 예쁘다. 네, 이제 좀 이따 양념장까지 부으면 더 예뻐집니다. 네. 연애할 때는 아내한테 이제 장미꽃 한 송이씩 이렇게 집에 갈 때 들고 와서 선물해주고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내가 꽃을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꽃한테 꽃을 갖다 주면 싫어하지. 아, 그렇죠. 야, 형님 어. 나름대로 형님도 철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예. 내가 갈치 어떻게 꼬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주. 한 반 컵 정도인데 이제 수저로 한 여섯 수저 정도. 네. 한 수저, 두 수저, 세 수저, 네 수저, 다섯 수저, 여섯 수저 이 정도. 저 먹고 나면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자,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중불로. 아, 중불. 네, 세게 하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봄동은 어차피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만 익으면 바로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아. 기호에 맞게끔. 네. 하는 동안 이제 우리가 먹을 양념장만 만들면 끝나요. 양념장을 네. 만들어 따로 만들어요. 찍어 먹을 양념장. 오,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아, 지금 중식 자격증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네. 네. 자,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어떻게? 오, 칼질 잘해요. 네. 그럼요. 지금 저 정도면 오, 되게 칼질을 많이 해본 실력이에요. 자, 간장. 간장. 자, 간장 여섯 개. 식초 두 개. 식초 두 개. 자, 물 여섯 개. 여섯 개. 자, 간장하고 동일합니다. 아, 둘, 간장하고. 셋, 넷, 다섯, 여섯 개. 설탕 둘. 자, 그다음에. 유자, 유자청 두 스푼. 아, 유자청 들어. 자, 그래서 유자청 들어 맛있지. 아, 그럼 저것도 뭐 달달하겠는데? 새콤하면서 단맛 나지. 응? 유자가 좀 새콤, 콤, 달콤. 응. 자, 여기서 제가 절반은 붓고 마지막 절반은 이제 소스로 찍어 드시게끔 챙겨 드리려고. 끝났습니다. 이제 봄동만 기다리면 됩니다. 되게 뭐 샤브샤브나 야채 드실 때. 조금 부드럽게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식감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식감 있으면 좋죠. 네. 아, 그러면 앞으로 2분 후에 빼겠습니다. 그 이게 야채는 싹싹해야 사각사각해야 먹지. 예. 이 야채 너무 삶으면 뭐 음식 입에만 묵긍묵긍하면 네. 맛이 없거든요. 아. 오, 지금 고기가 거의 다 익었어요. 상당히 고소하겠네요. 채소에 차돌 기름이 또 엄청 많으니까. 와! 아, 궁금합니다. 와, 예쁘다. 오. 이렇게. 아, 예뻐요.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 됐었고, 여기다가 자, 양념 절반을 골고루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야. 네. 자, 이렇게 해서 군 셰프의 차돌 봄동찜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같이? 네. 어, 야, 좋은데요? 자, 박군이 만든 차돌 봄동찜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와. 아, 봄동. 꿀인데? 괜찮죠, 형님? 와, 아, 소스 단단하지만 네. 양념도 생각보다 세지 않는데 순한데 이 야채 산뜻함과 차돌박이의 그 기름 맛 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상당히 담백하고 네. 고소한. 고급 식당에서 코스를 한 중간쯤에 딱 나가면 정말 좋고. 네. 요즘 장난 아닌데? 입이 유자청 향이 좋네. 아, 그러니까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 네. 입맛을 돋궈줄 것 같아.